때는 내가 상병 마로봉 무렵 막 봄이 시작될 시기였어. 나는 9박 10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지. 우리 부대는 부대의 특성상 휴가 복귀를 하면 그날은 대대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중대로 복귀하도록 돼 있었어. 대대에는 노래방 겸 환자 격리용으로 만들어둔 작은 막사가 하나 있었는데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냈지. 그곳에서 나는 인생 최악의 날을 맞게 되었어. 우리 중대는 많은 인원이 휴가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엔 나와 동기 둘뿐이었어. 우린 본부 중대와 함께 점호를 받고 간이 막사로 이동을 했어. 막사는 밖에서 문을 잠그게 돼 있었고 조명 스위치도 밖에 있었는데 이 바보 같은 불침번들이 불을 켜둔 채로 문을 잠궈버린 거야. 그나마 방의 조명이 조금 어두침침해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 나와 동기는 이제 병장이 된다는 기쁨에 병장 전투모를 서로 자랑하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했지. 잠잘 준비도 할 겸 모포를 깔고 서로 마주보도록 누워있었는데 동기 녀석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 느낌이 뭔가 쎄한데.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느낌 받고 잠들면 100% 가위 눌린다. 와, 진짜? 나는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봤는데. 어떤 기분인데? 그게... 아...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토하기 일보 직전에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랄까? 눈을 떠보니 나랑 동기 사이에 전투복을 입은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전투복을 입은 또 한 명이 동기를 깔아 뭉개듯이 동기 위쪽에 누워 있었어. 둘 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난 잠결에 불침번들이 확인하러 들어와서는 땡땡이를 치는구나 했지. 근데 왜 동기 위에 저렇게 누워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야.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 난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 앞에 있는 동기 녀석을 목 졸라 죽여버려야 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 군필자라면 잘 알겠지만 휴가 나갔다가 복귀하면 무지 피곤하거든. 휴가 기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놀았으니 움직일 힘도 없는 거지. 난 너무 화가 나서 일단 나랑 동기 사이에 있는 저것부터 먼저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발로 확 걷어찼어. 그런데 내 발이 그냥 슥 하고 지나가는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고 동기 녀석이랑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 동기 녀석은 날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붉게 충혈된 그 눈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내 동기 위에 있던 군복 차림의 그것이 손으로 동기의 입을 막은 채 날 노려보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때 기절을 했었나 봐. 거기서 기억이 뚝 끊겼거든. 눈을 떠보니 동트기 직전이었는지 주변이 살짝 밝아진 것 같았어. 손목 시계를 보니 시간은 5시 반 정도 돼 있었고 동기는 벌써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있더라고. 근데 간밤에 내가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정말 애매한 거야.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섭고 생생했으니까. 야! 어? 왜? 깜짝이야. 야, 니 뭐고? 야, 내 어제 귀신 꿈 꿨다. 와, 꿈에서도 군복 입고 있대. 그러자 내 말을 들은 동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야. 니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어젯밤 일이라고? 몇 순간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또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 문을 확인해 보니 밖에서 잠겨있는 상태 그대로였지. 동기의 말은 이랬어. 어제 갑자기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깼는데 눈도 안 떠지고 몸이 움직이지가 않더래. 또다시 가위에 눌렸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동기한테 귓속말로 중얼거리더래.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갑자기 눈이 확 떠지며 앞이 보였대. 눈앞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날 보고 누워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위에 누워있었다는 거야. 동기 위에 누워있던 사람은 동기의 입을 막은 채 귀에 대고 계속 중얼거렸대. 그 소리에 자세히 귀를 기울여봤는데 그게 글쎄. 오늘 너 죽는 거야. 내가 너 죽는 거 봐줄게. 오늘 넌 죽는 거야. 내가 너 죽는 거 봐줄게. 그런 말이 들려온과 동시에 나랑 눈이 마주쳤던 것이지. 근데 내가 금방이라도 자기를 죽일 것처럼 아주 무서운 얼굴로 쳐다봤다는 거야. 지금까지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무섭게 변하는 건 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 그러다 갑자기 내가 발을 쭉 뻗더니 눈이 확 뒤집히더래.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자기 위쪽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아니 그 귀신이, 내일 다시 하자. 그 이후로는 동기도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 동기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난 패닉 상태에 빠졌어. 머리가 멍해져서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걸어다니는 해골 상태였지. 그 이후로는 귀신을 본 적은 없어. 지금 생각해보니 평생 단 한 번 본 귀신이 하필 군바리 귀신인지 좀 억울하기도 하네.